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안녕하십니까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이승현입니다. 인구 소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 그리고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지역 MBC 6개 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기의 지역 소멸, 왜 국가적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전국의 6개 지역에서 전문가 패널분들을 모시고 심층적인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역 내 생생한 목소리 인터뷰를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바뀌었어요. 청천시장이 다 죽었지요. 그때는 이게 막 일요일 토요일 하고 그러면 여기가 사람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굉장히 있었어요 여기. 근데 지금은 한 6시 7시 해만 넘어가면 아예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그냥 일찍 문 닫고 들어가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뭐 어떡하면 좋겠어요. 강릉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젊은 층이 없고 이렇다 보니 아유 뭐 경기들도 오고 메련도 없다고들 하대요. 그러니까 다 뭐 문 닫을 지경이라고 하니까 정말 빨리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이 학생이 없죠. 지금 여기서 저 속에 동네에서 거기 솔리아 한나가 대학 간 사람이 제일 늦게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애기요. 시골에서 이제 실어날려니까 옛날에는 뭐 참 한 집에 둘 씻어도 되는 걸 뭐 그랬었는데 시방 그렇게 없어졌어요. 원룸 사업을 계속 하려면은 학생 수가 많아야 되는데 학생이 뭐 자꾸 들어가지고 또 풀옵션을 해줘도 안 들어와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많이 줄었지요. 옛날에는 10분 내지 15분에 차가 한 번씩 목포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30분 만에 한 번씩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병원 그리고 볼일 보러 다니실 때 좀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그렇죠. 많이 불편하죠. 차가 자주 없으니까. 장날이나 월요일은 그래도 좌석이 차요. 그 나머지에는 거의 빈 차예요. 많이 줄였지요. 그전에 비하면 차량 대수도 그렇고 저 운행 횟수도 그렇고 승객이 이용하는 분이 적어지니까 운행 횟수를 꼭 필요한 시간에만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애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체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병원 아니면 학원만 해도 이 지역보다는 가깝게는 세동 신도시 더 크게는 대전까지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끝까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가고 키워나가고 싶은데 지방에서의 이런 한계점을 요즘에 체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의 업종이 과연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고민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농촌에 진짜 뭔가 획기적으로 뭐 큰 사업체가 들어온다든지 개발이 안 되면은 한 80%는 다 노인들만 계시니까 시골 농촌 일도 무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인식으로 하면 거의 면 단위 인구들은 뭐 소멸된다고 봐야죠. 조만간에 몇 년 안 가서 심각한 문제가 좀 있죠. 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가운데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정말 뭐 편치 않은 무거운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학계와 행정 그리고 시민 활동가 분들께서 이렇게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회장 괴산군 송인헌 군수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자연특별시
11개 읍면이 다 정원인 계산군수 송인헌입니다. 네. 우리 군의 특산물 좀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아, 그럼요. 고추와 대학 찰옥수수, 절임배추가 유명한 고장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특별시 괴산군 송인헌 군수님이셨고요. 자,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이찬영 교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빛거울 광주에서 온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이찬영 교수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산 넘어 간 건너 왔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3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문제 또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시에서 오셨고요. 자, 다음은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오병기 실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감소 지역 16개 군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지역인데요. 최근에 이제 특별자치도도 추진하고 있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올려서 이 인구 위기를 극복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오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빵의 도시 대전에서 왔고요. 청년 문제나 이제 기후 위기 같이 꼭 필요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지만 사람들이 실제로는 실천하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제주도시재생센터 홍명환 센터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 넘어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바다 건너서 왔습니다. 네. 제주도시재생센터 홍명환입니다. 좀 이게 지방의 중소도시의 어떤 그 위기, 인구 감소 뭐 이런 문제 중심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인구 감소 문제, 저출생 문제, 뭐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좀 크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각 지역에서 고루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지역에 계시면서 행정 그리고 정치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괴산 군수님께서는 또 이제 전국 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적으로도 2020년에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어요. 데드 크로스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21년도에 89개 지방자치대가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 중에서 저도 이제 하나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이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하나 이제 개설이 됐고 또 국회도 인구 위기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다가 우리 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을 하지만은 그래도 인구 감소에 대한 것은 저들이 많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무슨 정책도 발굴해서 중앙에다 많이 전달을 해서 또 수용된 것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 지역 소멸 문제 이게 경제적인 문제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일 텐데요. 경제적인 분야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찬영 교수님, 지역 간의 편차도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인구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수도권이 저희 면적으로 하면 한 11.2%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가 지금 50%를 넘고 있고요. 제가 그 전 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그 다음으로는 한 도쿄 지역인데 동경이 한 30% 중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 GRDP 기준 어떤 생산 소비 어떤 기준점인데요. 2015년에 이미 수도권이 50%를 넘었고요. 2022년으로는 벌써 한 53% 정도 됩니다.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1000대 기업 중에서 4곳 가운데 3곳,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일자리도 다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지역의 생산 소비 기반은 축소되고 다시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지역 경제의 파탄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네, 이찬영 교수님께서 분석해 주셨고요. 전담연구원에서도 뭐 해당 산업 그리고 또 기업 유치 이런 데 대한 어젠더를 제시하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계시죠? 네. 많은 그 전문가 학자들이 2015년에 뭔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산업이나 기업들의 어떤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농수 축산업이나 중화공업 같은 그런 주력 제조업은 디지털 전환 쉽지 않은 업종들입니다. 근데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다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이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데이터 산업 이런 것들은 수도권에 다 있고 좀 더 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람과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고 여기 해서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2015년이 또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인 이유는 그때 무렵으로 해서 공공기관들의 어떤 이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정책적으로 강제적으로 뭔가가 이전하는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이제 멈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가 좀 심화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농수축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그 위기적인 측면이 2중, 3중으로 이제 겹치는 네. 이런 시기가 지금 현재 되어버렸고 그것이 아마 인구 위기를 좀 더 심화시키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 나철성 소장님께서는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강원도 인구가 지금 1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2024년 기준을 보면은 무려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한 70만 명 이상 넘어선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난다는 것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천에서 청량리까지 오는데 한 50분이면 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주 빠르게 저희가 이제는 되어 있고 또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도 고속철이 뚫리게 됐는데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춘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가 한 30년째 늘어나질 않고 있거든요. 현재 인구가 한 29만 명 선인데요. 오히려 GRDP는 전국 평균 대비 더 떨어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빨대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더욱더 피해지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이 많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광 효과를 실제 누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전 지역은 어떨까요? 뭐 지금 네. 많이 가까워졌고 또 지금 첨단 산업 혹은 연구, 과학 이런 쪽으로 특화돼 있잖아요. 빵의 도시라고 표현을 해주시긴 했지만요. 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KTX나 여러 가지 고속도로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서울하고 대전에서의 이제 이동성의 편입 때문에 사실 좀 그 손해 아닌 손해를 좀 보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이전을 했었는데 그 사실 이제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대전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다 집에 가려고 혹은 이제 매일 저녁에 집에 가려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만 지역에 있고 사실상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은 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가장 많이 띄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대전인 것 같고요. 또 사실 이제 대전 같은 경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얘기를 했지만 그 수도권이 여러 자원들을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듯이 대전 역시도 사실은 주변의 충남이나 충북 지역의 작은 시군 지역들에 여러 자원들을 사실 빨아들이고 있는 작은 블랙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지역 소멸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각 시군 단위 그리고 거점 도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대안들을 마련하면 좋겠고요. 이런 지역 거점 도시들 같은 경우는 항상 원도심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와 이제 서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 갈수록 신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나 여러 인프라들이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 그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곳이 11군데인데 이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대부분 다 동부 지역,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나 여러 문제들이 도시 안에서의 이제 이런 원도심 격차들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집중 조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의 경우는 어떨까 싶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뭐 선포를 하고 많은 뭐 관광객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발전 방향을 좀 찾으는 그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저비용 항공 시대가 이제 2015년 전으로 열리면서 제주도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각종 지역 개발 호재들하고 맞물리면서 제주 인구가 한 전체적으로 55만 정도였는데 7, 8년 사이에 인구가 68만 거의 70만까지 4분의 1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 비용이 이제 서울 다음으로 주거 비용이 높아지고 또 그런데 이제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 수준들은 이게 개선이 높아지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대한 질환이 생기면 서울로 와야 되고 또 교육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떤 개선이 안 되니까 다시 수도권으로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 인구 증가가 이제 멈추고 인구 이제 유출이 이제 증가하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못하더라. 네, 또 다른 관점이네요. 55만에서 이제 70만 가까이 되면서 이제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25%포인트 증가했다가 지금은 뭐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찬영 교수님께 좀 여쭙자면 이렇게 지역 불균형이 있으면 이제 건강치 못한 거잖아요. 네. 네.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수도권 보면은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세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평균 50분에서 1시간. 이 말은 결과적으로 삶에 있어서 조금 여유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은 결과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해서 결과적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감소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문화적인 측면도 좀 오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월요일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눈이 좀 부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왜 이렇게 눈이 부시시하나 뭐 밤새 아르바이트를 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또 왜 주말에 뭐 했어? 딱 했더니 주말에 서울 갔다 왔다는 거예요. 서울에 무슨 일로 했더니 조금 놀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나름대로 그 광주 하면은 문화 예술의 그런 고향이라고 수도라고 하는데 아니 이 젊은이들이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또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문화적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지역 소외 또 지역 간의 갈등도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그 고교 그 출신은 어떻습니까? 그 서울 수도권에서도 유입이 많이 돼 있나요? 그 구성을 보면요. 일단 그 대학 입학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연고 지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실제 뭐 수도권에서도 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어떤 광주 전남 지역을 제외한 타 어떤 지역에서도 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은 여기서 다니지만은 또 대학 이후 일자리를 할 때는 이 광주 전남 지역에 이렇게 잔류하거나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다시 어떤 원래 어떤 고등학교를 다녔던 지역이라든가 또 대부분 또 이렇게 수도권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월요일에 그렇게 피곤 서울에 쇼핑 다녀온 학생 로 인해서 그렇게 충격받으실 만한 건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조금 일찍 귀가하도록 일요일에 네, 뭐 그렇게 좀 지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남연구원에서도 이제 지역 불균형, 사회적 비용 이런 연구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전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전남 지역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농도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만은 사실은 뭐 철강, 석유학, 조선산업 같은 중화학공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제 한 축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유출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제가 볼 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뭐 가까운 데는 광주, 멀 데는 이제 수도권. 이제 요즘에 이제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가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본인들이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자기 학교를 또 대학교를 가고 또 직업을 찾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은 수도권에서 집도 못 사고 이러는 상황에 처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결국은 다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일자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하는가 제가 대충만 좀 추산해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저 GRDP, 전국의 GDP를 다 이제 GRDP 합산하면 GDP인데요. 2166조 원이거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이 대략 이제 수도권이 50%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1000조 원이 넘는 이제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비도권 지역에서 이제 그보다 좀 더 못한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2000년대에 한 2년 정도 되는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수도권 지역과 비도권 지역의 경제 성장률 격차가 1%포인트 이상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1%포인트면은 2166조 원 중에서 21조 원이 넘죠. 그럼 우리가 10억 원당 제조업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 같으면 10억 원당 일자리 하나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그 1%포인트라 그러면은 10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수도권엔 더 생기고 비도권은 덜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91조 원이거든요. 2022년 이제 GRDP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남 지역은 수도권보다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2만 명 정도를 더 일자리를 생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더 창출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 특히 경제 성장률 격차가 계속 지속되면은 수도권대로 이제 가분수가 되는 거고 비도권은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서 비도권 중에 일자리를 그만큼 뭐 10만 명, 20만 명 더 창출을 못하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인구들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사회적 그 기회비용을 계속해서 키우는 이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이 불균형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자리 창출 그냥 일자리가 많으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GRDP 지역 내 총생산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서 그 숫자를 다 외우시는군요. 아니요. 예. 아, 그 얼른 와닿지는 않았었는데요. 아, 근데 그걸 외우고 이렇게 역시 전남연구원. 예. 제주도는 좀 늘 특별하네요. 예. 의료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제주 같은 경우 우리 이게 뭐 중증 환자들은 다 서울 오거든요. 비행기 타고 와서 의료 시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그래서 교육과 의료. 그다음에 일자리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자리가 저희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관광 산업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관광 산업의 특징이 이게 숙박 음식업들이 저임금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많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임금이에요. 이게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이 높은 수도권으로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이제 좋은 일자리, 높은 일자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문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문화적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역에서 역시 규모의 경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 그다음 주거 문제도 요즘 저희들이 이제 실감하는데 주거 비용이 높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게 민간에서만 대부분이 주거 문제가 주거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부담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같은 임금이면은 그래도 지역이 낫겠는데 지방이 저임금인데 그다음 주거 비용은 높다면은 굳이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가 뭐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제주도에서도 아 이게 주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일자리도 사실 저희들은 전기가 남아 돌아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출력 제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알리백이라는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이 뭡니까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 지방에는 전기가 남아 도는데 가까운 거리에 그런 일자리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기를 지방에서 수도권에 보내면 그 발전소 짓는 비용보다 송계재선 건설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그럴 거면 차라리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을 지역으로 해서 하면은 그 지역에 전기도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바로 공급이 되고 좋을 텐데 왜 수도권만 공급이 되는지 뭐 그 속내만까지는 모르겠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가의 역할, 조정 역할이 무엇인가 좀 고장난 게 아닌가. 그리고 도시 재생은 지금 어떻게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건가요? 원도심과 신도심 분야에서는요. 제주 내에서 제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슨 인구가 늘고 그러는데 무슨 재생이야. 초기에는 방치라고 할까요? 아예 뭐 그런 게 관심도 안 드는데 이게 90년대 이후 이제 2000년 들면서
신도심은 인구가 급작스럽게 느는데 이게 원도심에서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이제 좀 늦었습니다. 제주도도. 그래서 아 그래도 도시라는 게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아 재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를 잘 고치고 리모델링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도 도시재생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력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신도심 같은 것보다는 기존 도시를 잘 고쳐서 거기에 아까 같은 어떤 기능을 살릴 것인가. 다섯 가지 기능이 필수적인 다섯 가지 기능. 일자리와 주거와 의료, 교육, 문화 기능들을 살리는 것. 이런 걸 보완해 나가는 것.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지금 도시재생을 해나가고 원도심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고쳐나가면은 이게 도리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라는 어떤 일단은 지금 초기 단계에서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그 뭡니까 효과도 조금씩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행정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지역의 인프라 구축하는 것 정치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오늘 개 나왔어요, 여기.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니,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요. 네. 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존하느냐 없어지느냐 그런 처지인데 구도심, 원도심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이제 수도권 쏠림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1차로 다 지금 혁신도시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 빨대는 생겨가지고 거기에 다시 도시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2차 공공기관도 혁신도시에다 우선적으로 배제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2차 혁신도시는 지방 감소 지역에다가 지역 감소 지역에다 하나씩 좀 배분 좀 해주고 이전. 여기 다 또 도에서 오신 분들인데 강역 시도에 있는 출자 출원 기관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씩의 지역 소멸지역으로 하나 좀 배분 좀 해주고 원도심 도심 우리는 그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배고파서 이게 자치단체가 없어지느냐 생기느냐 그런 실정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퇴전할 때 얼마를 주냐면 첫째 나면 1,300주고 둘째 나면 1,300주고 셋째를 나면 5천만 원을 줘요. 근데 마치 셋째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고 1억을 줬어요. 얼마나 우리가 다급하면 그 정도로다가 비용을 지출해야겠나. 이 수도권 규제는요, 수도권 규제 풀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다 말씀하신 다 똑같이 공감해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 규제를 풀으면 다 또 서울로 빨대 현상입니다. 그거는 수도권 규제는 제일 막아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뭐 패널들도 다 오시는 다 아시겠지만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행합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1조가 있어요. 1조를 가지고 89개 단체에다가 다 공모사업을 해서 그걸 줘요. 그럼 89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경쟁인데 그 1조 달라고 그걸 M&A를 얼마씩 하냐 한 110억, 110개가 안 들어가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군이 없어질까 봐 아등바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원도심, 구도심 찾는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다고 봐요, 사실은. 진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제 계산 것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라 그래서 전국 걸 이제 우리가 다 꾸어져 와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서 집합을 해보면 똑같아요. 의료, 교육, 주거, 일자리 다 그런 거 똑같아요. 사실은 정지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인구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다 이 방송을 들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인구 감소지에 기금을 1조를 할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조 정도를 그러다 저는 줄을 시켜서 일개 감소지에다 그때 한 300억씩 들어가야지 뭐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돈 300억이라 쓸 게 없어요. 물가 올랐죠, 자재 올랐죠, 쓸 게 뭐 있습니까? 한 번쯤은 광역 시도에 있는 출자 출원 기관도 인구 감소 지역에 다 89개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갈 데가 있고 못 데가 갈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한 번쯤 되짚어 봐서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12부작 6개 지역 MBC가 마련했는데요. 지역 생존 프로젝트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저는 혼자 그런 생각했는데 괴산 군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생존 맞네요. 정말 그만큼 치열하고 네, 중요한 절체절명의 그런 마음으로 지금 행정에 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철정 소장님, 그 강원 지역은 사실
가장 민감하게 이런 인구 감소를 맞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타격도 굉장히 크고요. 그 예들도 중소 시군들이 많이 있죠. 그 우리 송의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절체절명, 생존 이러한 단어들이 더 와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도 정확하게 도시 소멸이라고 하는 게 좀 명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그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중에 태백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석탄광업의 중심지였었고 한때는 산업수도라고 불릴 정도로의 부가가치가 높았던 지역이에요. 개도 만 원짜리를 몰고 다닌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굉장히 부흥했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12만 8천 명 정도, 13만 명 선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2024년 6월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됐냐. 지금 3만 8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2만 명 단위의 군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태백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들이 지금 태백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몰려있는 것들이 아니라 인근의 정선이랄지 영월이랄지 강원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더 심한 건 뭐냐고 한다면 현재 국방계획 2.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 관련된 다양한 군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 접경지역 일대를 버티고 있었던 이 군 사단이 통폐합이 되거나 아니면 해체되는 상황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강원도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2만 정도의 현재의 인구 자체도 붕괴되는 이런 지자체가 지금 직면한 어려움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다시 얘기를 좀 앞돌려서 말씀드려야 한다면 태박 같은 경우에는 통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래 7월 달에 그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을 오전에만 운영하는 단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 할머니들이 머리띠를 들고 뛰쳐나오는 상황까지 지금 놓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우체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유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체국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풍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태백시까지 나오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왕복 하면 2시간인데 그 어르신들 말로는 세금 내로 2시간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누이게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체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우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이랄지 공공기관에 있어서 역할들을 대행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발표된 것에 의한다고 한다면 통리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4개 지역에 있어서의 우체국을 단축하는, 단축 운영하거나 이후에 있어서는 축소 폐쇄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농산어촌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현실적 오래된 미래가 아니라 오늘로 우리에게 닥쳐질 모습이 태백시의 하나의 단면으로서 좀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님께서 이제 인구 감소 문제 그 원인 요인으로서 이제 군부대 이전 그리고 또 폐광 지역과 연계해서 또 이런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우체국이 폐쇄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역 MBC 여섯 개 회사가 공동 기획한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중에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각 주 전공을 살려서 한 말씀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찬영 교수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자리에 앞서서 조금 그 저출산 인구 소멸 문제를 한 번 더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두 명에서 한 명 또 0. 몇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 정도로만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데요. 한 명이 2분의 1명으로 줄어들고 2분의 1명이 4분의 1명, 8분의 1명 이렇게 어떤 승수 효과로 지금 감소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방의 소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소멸이고 국가의 소멸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앞에서 패널 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산업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석유화학,
이런 산업보다는 뭐 조선 이런 산업보다는 굉장히 어떤 반도체, AI, 정보산업, 빅테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산업 구조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비수도권은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아쉬운 것은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 무슨 반도체 단지라든가 AI 집적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산업 구조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인구가 더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악순환을 더 악화시키는 구조로 좀 가고 있어서 과연 이런 정책 판단이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역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사례를 보면은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관계 인구 확대라든가 뭐 조금 작은 범위지만 뭐 고향세 납부라든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는 전라도 말로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정책,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은 이건 국가 소멸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좀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이차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교육, 청년 유입,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진 이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들도 그렇고,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도 대부분의 고향이 이제 수도권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서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여러 이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나 자원의 분배가 수도권으로 더 쏠리는 거는 사실 더 사실인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이제 지역 소멸들을 얘기할 때 고향에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다시 살아보자라고 해서 다시 유턴하는 형태의 정책 방향들이 많았었다면은 이제는 청년들에게 고향이 아닌 곳에서 새롭게 살아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큰 방향의 전환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지역들이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좀 행복한 삶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슈를 얘기할 때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청년 인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유입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유입된 청년들은 또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유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기에는 사실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이 인프라가 부족한 게 또 사실이니까요. 그랬을 때 유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유입된 청년들이 계속 잘 살아가야 되는 방안들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지역에서 이제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당장에 이제 순수하게 들어오는 인구들만 보지 마시고 기존에 이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인구도 늘어도 받고 줄어도 받고 네, 재생에 대해서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주거, 삶의 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 인구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뭐 주거 문제라든지 뭐 교육, 의료 문제가 이게 사실은 지역적 다 특색들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중앙정부의 시각에서는 사실은 이제 단순하고 쉽고 일편하게 가는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문제들을 푸는데 이게 제주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워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뭐 시대 변화에 따라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송인원 교수님 농촌 아마 이게 자연특별시 같이 이게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해나가는 건 저는 아주 좋은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226개가 다 자연특별시 해버리면은 이게 특색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각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주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공공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국가 예산 지금 80억 가갖고 사실 이게 1억씩 아까 하면 이게 푼돈밖에 안 되는데 아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고 GTX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에 120조를 투자하는데 과연 우리 이 지방에 이게 푼돈 줘갖고 과연 지방이 살리겠냐. 이거 하는 척만 하는 시중밖에 아닌데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국가 차원에서 통 큰 어떤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 시도지사 협의회 같은 데서도 사실은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이렇게 좀 정책을 보다 보면은 우리 지방끼리도 좀 단계가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 그러는데요. 좀 특색에 맞게 어떤 같이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방 우대 정책을 폐하만이 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갖거든요.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틀을 벗어서 지방 우대의 어떤 이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나철성 소장님께는 이제 교통의 관점에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강원도에서 산 넘고 물 건너 오셨다고 했는데 ITX 청춘 타고 한 45분 만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 인프라의 그 이점을 잘 누리셨는데요. 이게 또 양면성이 있죠. 그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과제가 있고 또 직면한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봤을 때는 당면하고 직면한 문제가 저는 교통과 의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소멸의 실제 피해 당사자는 누가 제일 많냐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작년 말에 평창에 50년 된 슈퍼스토미날이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유인즉슨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한 6만 6천 명이 이용을 했었는데 3년 12월 현재 한 2만 2천 명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더 이상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운영회사로부터 결정이 있었습니다. 평창군이 읍내에 있는 거거든요. 시내 군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폐쇄가 된다고 한다면 그 파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군에서 몇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울먹 겨자먹 그래가지고 다시 군에서 떠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얼마큼이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전국에 이런 지자체 군 단위에서 한 157개 정도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무려 152곳이 지역 소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로 현실적으로 나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대 교통망들에 있어서의 다시 활성화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소멸 문제를 당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에서 직면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하는 현장 증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6분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하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 네, 편지가 한 통 도착했네요. 지역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인데요.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함께 보시죠.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주 멋진 나라, 훌륭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 지금은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많이 아픈 나라이기도 합니다. 부자 나라 선진국이 되었는데 국민들의 행복도는 매우 낮습니다. 학창시절을 매일매일 전쟁터로 기억하게 하는 이런 경쟁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선진국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부자들만 사는 어마어마한 집값의 부자 동네는 어느 도시에나 있지만 평생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수준의 집값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고통을 주는 선진국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연애도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다 포기하겠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그 결과 합계 출산율이 0.7도 되지 않는 현실이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아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 되어버린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인구위기는 감소보다 쏠림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줄어든 인구가 어딘가로 쏠린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그리고 신도시로 쏠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인구가 살았던 수도권에 지금은 50.7%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수도권은 교통, 환경, 부동산 문제 등으로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를 다 뺏긴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 원도심과 농산어촌 시골은 사람이 없어 소멸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쪽 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이런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공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역 소멸은 인구 위기와 맞물려 있어서 더욱 심각합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아 출산율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떠나 아이를 낳을 사람이 없고 수도권으로 온 젊은 층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아이 낳기를 포기하게 되니 대한민국은 지금 악순환의 덫에 빠진 형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행복한 선진국이 되려면 그리고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려면 지역 소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역 소멸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국가적 문제입니다. 개발 시대를 주도했던 박정희 정부부터 역대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해왔지만 균형 발전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 발전에 가장 열정적이던 노무현 정부도 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혁신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을 텅 비어있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대신에 기존 도시 바깥에 혁신도시라는 이름의 신도시를 지어 옮겼습니다. 혁신도시 10곳에 기업도시, 세종시, 도청 소재지 이전 신도시까지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비수도권 지역에는 20개가 넘는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정적 실책이었다고 진단합니다. 신도시들은 채워지고 있지만 안 그래도 힘이 부치던 인근 원도심과 주변 농산어촌은 신도시를 채우느라 더욱 비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옳아도 그 실현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2년 차인 2018년 초에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가졌지만 그해 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여파였을까요? 이듬해인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처음 과반을 넘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 소멸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대도시, 신도시가 아닌 사람과 에너지를 뺏겨 힘에 부치는 로컬의 입장과 시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섯 개 사가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첫 번째 순서로 위기의 지역 소멸, 왜 국가적인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일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국의 여섯 분의 전문가 패널 모시고 논의해 봤는데요. 자, 다음 주 2부에는요. 지역 생존은 지속 가능한 농촌에서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지금까지 전체 구성 권상정 공동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임세혁 광주 MBC 김기빈 목포 MBC 임사랑 제주 MBC 직원보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